나는 고대 신전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를 들었어. 난 아이들이 영원의 땅에서 춤추고 있는 그 영원한 곳에 태양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태양은 나와 못자라지 우리 둘이 뿜어내고 있는 독을 다 태워버린 듯했어. 난 그 태양 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보았어. 더 이상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었어요. 용서하는 모습이었어. 그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. 모차르트가 그의 아버지를 용서한 거야. 모차르트의 전설이 탄생했어. 모차르트 안에서 태어난 이 소리는 정말이지 부드럽고 평안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지? 내가 가한 고통을 비웃듯이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냐고! 가난과 결핍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행복의 탄식이 쏟아질 수가 있을 거야!